북한의 해킹 능력이야 워낙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AI 위협?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달 25일 영국 런던에서 나토 사이버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팻 맥패든 랭커스터 공국상 겸 정보관계 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최대 위협 중 일부는 중국과 북한, 이란에서 온다며 북한이 AI를 활용해 악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AI 군비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한다며 나토의 대응을 촉구한 겁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러우 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영국은 현재 AI 안보 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미치는 AI의 영향을 평가하고 사이버 안보 도구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나토는 이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기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에게 북한의 AI 강화는 큰 위협임에 분명합니다.